자, 그래서 민철이 DL10이네요. DL10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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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 하나씩. 그래서 F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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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Ball. ball. BOWL. Okay.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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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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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점은 K가 소리 나지 않는 거예요. Sp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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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그래서 want 하다시 빼고 나머지 전부 똑같은 시인데 이거 전부 다 무슨 시죠? 이름시. 그렇죠, 전부 다 어떤 물건이죠. 자, 영어의 이름시는 문장 속에 쓸때셀수 있으면 셀수 있는데 한 개면 이렇게 하죠. A fork, a bowl, a plate, a knife, a spoon. 포크 하나, a bowl, 그릇 하나, a plate, a knife, spoon. 그리고 또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합니까? Fox 또 Balls Plate 나이프.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조심해야 되는데 자 이게 프 소리 납니다 프 소리 프 소리 뒤에는 S를 붙여서 푸스 소리 내면 소리 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칼들 나이브즈로 바뀌어요 나이브즈 이렇게 프 소리는 브 소리로 바꿉니다 오케이, 손가락들, spo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 자, 그래서 너 포크 원하니? Do you want a book? Do you want a fork? 그렇죠. want가 하다시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Do you want a fork?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포크 셀수 있는데 하나니까 문장 속에서는 이런 어라는 걸 하나라고 밝혀요. 그래서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니 하는 사람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너는 하나의 포크를 원하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 너는 원한다는 뭐예요? 너는 원한다. You want. You want, 그렇죠. 너는 원하지 않는다. You don't want.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하다시 그리고 두가 들어있는 규칙대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어집니다. Do you want a fork라고 물어봤으니까. Do you want a fork?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Yes, I want. 오케이, okay, yes, I want 해도 되고 want가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 그래서? Yes, I do. 그렇죠, yes, I do. do는 뭐 대신에 왔어요? Want. yes, 정확하게는 yes, I Want. want a Fork. fork, 포크를 원한다 대신에 하다시 do를 대신하고 want가 하다시이기 때문에 영어는 앞에 있는 게 주인공이에요. 오케이.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우리 want a fork를 뜻을 쓰면 want는 원한다고 fork는 말 그대로 포크죠. 우리는 포크를 원한다 이렇게 하죠. 영어는 하다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시를 먼저 내세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a knife? 만약에 너는 칼두 개를 원하니였으면 Do Do you you want want to two knife? 그렇죠. knives 한다 했습니다. Do you want two knives? 칼두개 원하니? 나이프는 S 붙일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Yes, I do. I want a knife. 그렇죠. I want a knife.
Yes, I do. I want a knife. 그래서 do는 뭐 대신 왔어요? Want a knife. 그렇죠. 이거 대신에 왔죠. Yes, I want a knife. I want a knife. 그 칼 원한다고 했죠. 두 번이나 얘기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그랬더니 No, I don't want. 어, I don't want. 어. 그 다음에 I want a plate. 볼. 그렇죠, 볼이었죠, 볼. No, I don't. 뒤에 생략 된 말. Want a plate. 그렇지. No, I don't want a plate. I want a ball. 자, 그래서 민철이 아주 성취도도 좋고요. 잘하고 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네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철이의 영어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에 할 내용을 충분히 다 공부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 정말 영어는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면 시험 이제 아직 형이 중학생이 아니라서 네가 잘 모르는데 중학생이 되면 시험을 며칠 동안 치는지 알아요? 3일이나 4일 동안 시험 쳐야 되거든요. 네. 그럼 공부할 과목도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기가도 쳐야 되고 국어도 쳐야 되고 수학도 쳐야 되고 사회도 쳐야 되고 한문도 쳐야 되고 과학도 쳐야 되고. 근데 영어가 쉬우면 영어 공부 잠깐 딱 하고 간단하게 끝내고 다른 과목 공부하면 그만큼 놀 시간도 쉴 시간도 많아지겠죠? 응.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해두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응. 응.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입니다.